오늘은 좀 요즘 또 힘든 시기에 초 가성비 술안주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두 가지 종류의 돼지 껍데기를 준비했어요. 요게 한 팩에 400g인데 가격이 2,900원. 100g당으로 치면은 한 700원 정도 돼요, 100g에. 엄청 싸죠? 구매처는 네이버 쇼핑 늘 솜씨 좋은이고요. 예전에 제가 천원 곱창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그때 막 품절 대란 일어나고 난리 났잖아요. 그 같은 업체예요. 여기는 뭔가 가성비로 승부하는 그런 업체 같습니다. 자, 우리 간장 형님부터 나오세요. 양이 얼마나 많을까? 난 저 양념 껍데기가 좀 더 맛있을 것 같아. 비주얼은 돼지 껍데기부터 올려보겠습니다. 가자. 요 단면을 보시면 이렇게 두꺼운 지방층이 있고 위에 껍데기 부분이 있잖아요. 요 지방층이 밑으로 가게 해서 먼저 익히래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껍질을 바삭하게 센 불로 익히라고 합니다. 또 이 레시피를 따라줘야 돼. 그렇게 레시피를 알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맛있겠지, 그죠? 또 이 맛있는 냄새 나니까 갑자기 기분이 업되네. 요럴 때 또 술 한잔 해줘야지. 대기랑 소주잔 한잔 받으세요. 꿀꿀꿀. 껍데기가 익어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한잔 합시다. 뻑뻑. 이렇게 지방부터 구우면은 돼지 껍데기가 안 말린대요. 그래서 지방부터 굽는 거라고 하시네요. 근데 왠지 말 안 듣고 싶어. 하나만 좀 뒤집어서 먼저 굽자. 괜히 그죠? 해보고 싶잖아. 이게 약간 돼지 기름이 나와서 거기에 튀겨진다기보다 간장 양념에 졸이면서 굽는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마이야르 반응 일어난 거 보이십니까? 이거 그냥 술안주인데 술안주? 돼지 껍데기는 식으면 너무 딱딱해져. 그래서 약간 은은한 불에다가 올려놓고 계속 먹는 걸 추천드릴게요. 첫입 갑니다, 첫입. 아, 뜨거워. 아삭아삭 쫀득쫀득 두 가지 식감 있어요. 맛있다. 요거 매운 소스에 싹 찍어가. 뭔가 껍질 부분이 아삭해요, 아삭. 자, 요거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갈집이 들어가 있고요. 뒷모습은 요렇습니다. 형님 콩가루는 없나요 하시는데 콩가루 있습니다. 1,000원 추가해서 구매했지. 콩가루에다가 듬뿍 찍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듬뿍듬뿍. 인절미 됐는데, 인절미. 콩가루에 고소한 거 잘 어울리네. 근데 이거 조심하세요. 콩가루 목에 걸리면 살에 걸립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잠깐만 좀 덜어놓고 이번에는 빨간 양념 껍데기 한번 구워볼게요. 빨간 양념 들어갑니다. 들어가세요. 얘는 진짜 조심해야 돼. 빨간 양념은 간장 양념보다 더 잘 타거든요. 진짜 좀 약불에 천천히 익혀야 됩니다, 여러분. 대길리에 돼지 냄새는 안 나나요 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양념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돼지 냄새는 많이 안 나요. 거의 없어요. 거의 안 나. 이야, 이 빨가니까 더 맛있어 보이네. 와, 지글지글지글지글. 냄새가 너무 좋아. 아, 은은한 그 매콤한 향 알죠? 싹 올라옵니다. 바로 맛볼게요. 간장보다 저는 빨간색이 더 맛있어요. 뭔가 돼지 껍데기랑 더 잘 어울려. 양념 자체가. 요거 콩고물 한번 찍어 먹어보라고 하시는데 고소함을 추가한 양념 돼지 껍데기. 맵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하시는데 신라면 보다도 안 매워요. 거의 안 맵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제 기준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돼지 껍데기 양념을 이용해서 또 다른 요리를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돼지 고추 기름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저는 분명히 양념 돼지 껍데기를 구우면은 이 기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요 기름에다가 마늘이랑 청양고추 넣어주고 은은하게 이 마늘 향을 좀 올리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중화면을 넣고 볶을 겁니다. 중화면 고추기름을 좀 코팅을 시켜준 다음에 매운 소스를 넣을 겁니다. 매운 소스 형님 들어가세요. 뭐 불닭소스 같은 거 넣어도 돼요. 불닭소스 좋아하시면은. 탕수육이나 이런 거 튀길 때 옛날에는 라드유라고 돼지기름에 튀겼어요. 약간 그런 느낌? 돼지 고추기름으로 이렇게 면을 볶아 먹는 겁니다. 매운 소스 넣어가지고. 짜잔! 걸스데이 해리 스타일로 한번 먹어볼까? 항상 이거 이렇게 막 감아 먹더라고, 이렇게.
맛있네. 야, 뭔가 불닭 볶음면이랑 다른 매운맛이야. 단맛이 강할 줄 알았는데 단맛이 생각보다 안 강해요.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았어요. 100g에 700원, 한 팩에 2,900원인데 한 팩이면은 두 명이서 술안주로 먹기에 딱 적당한 양인 것 같았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1,000원씩 추가를 해서 소스를 주문했잖아요. 근데 소스 양이 많아. 한 번에 다 먹기에는 조금 많기 때문에 이게 덜고 이래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다. 그게 조금 아쉬웠고, 마지막에 제가 이 소스로 만들어 놓은 이거 면 요리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꼭 따라서 한번 만들어 먹어보세요. 존맛탱입니다. 내길이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대박.